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을 무작위로 감사했고 유치원 감사 결과가 실명 공개됐습니다. 비위가 적발된 1,146개 유치원 중 사립유치원은 1,085개, 95%에 달합니다. 그런데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가진 의문. 지금 나온 유치원 가 되게 심한 유치원인데 안 나오는 게 엄마들도 답답하고 저도 왜 안 나오는 거냐고 분명히 지금 감사를 한 걸로 알고 리스트에서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감사에서 비위가 적발되고도 명단에서 누락된 유치원이 있는 것일까? 경기교육청 관계자가 이를 시인했습니다. 18개 유치원을 누락했다는 것. 오히려 지금 명단에 공개되신 유치원들은 이 18개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하신 분들이시고요. 아주 중요한 것들은 진짜 빠진, 액기스가 빠진. 네, 그 붕어빵에서요. 안고 빠진 것만 지금 드신 거예요. 제작진은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들 중 그 18개 유치원 감사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한 사립유치원의 교비 지출 내역을 보면 고급 양복 구입에 총 1,600만 원, 고급 식기 구입에 2,500만 원, 명품들을 구입하고 호텔 스파도 이용했습니다. 이것을 유치원 교비의 적절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골프장에서 쓰신 게 있어서 물어봤어요. 뭐냐? 그때만 직원 체력 관련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니? 그랬더니 납니다. 본인이 직원의 본인 체력 관련비를 쓰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유치원 교비. 이것은 마땅히 아이들을 교육에 쓰여야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유치원 설립자가 명품을 구입하라고 준 돈이 아닙니다. 그 상식을 배신한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국민적 분노가 쏟아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교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유치원들은 실명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적된 유치원들 중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곳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받고도 왜 유치원의 실명이나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모두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거친 곳들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곳도 있었고 재판 중인 유치원들도 있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만 18개 유치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경찰이나 검찰까지 나서게 되었는지 취재했습니다. 감사 결과 명단에 누락된 A 유치원. 감사 대상 기간 2년간 세금 총 22억 2,600여만 원이 누리과정비로 지원됐습니다. 감사 안 걸렸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더 믿고 그럴 수 있는 게 어쩌가겠어요. 만약에 진짜 적당히 됐다라고 하면 계속 시간을 보내시고 감사 결과 이 유치원은 업무 외에 약 8,300만 원을 쓴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우리는 교육청 무상급식비 등 아이들 급식비 항목으로 지출한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소주와 맥주를 구입하는가 하면 와인과 수입 생수, 연어 초밥 세트, 또 홍어회도 구입했습니다. 아이들 급식비로 강아지 사료도 샀고 랍스터 그리고 킹크랩도 구입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산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잘 집행이 됐는가 이걸 감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의 그 교육에 대한 거를 공적 감사지 원장님 가계부를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그 공과 사가 없었지. 퇴근하면서 자기 식재료 사가요. 자기네가 먹을. 그리고 명절 때 되면은 자기네 이제 제사상 차리는 거를 애들 급식에서 합니다. 자기 제사상도요? 제사상 차릴 식재료를 급식에서 해가요. 급식 비용이었어요.
명절 연휴 포함 휴일의 급식비 항목 지출이 2년여간 총 239차례. 유치원 설립자이자 원장을 만났습니다. 뭐 킹크랩이나 뭐 랍스타 같은 거를 구입하시거나. 그런 거 저희 저번에서 경찰에서 다 밝혀졌어요. 경찰에서요? 네. 저희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던데요. 그거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완벽하세요? 비리 안 했는데요. 비리라도. 아니 박영진 비리 없어요? 경기교육청의 수사 의뢰에 대해 수원중부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죠. 네. 그럼 법에서 다 심판한 거잖아요. 야, 상담 다 취소해. 아, 취소하면 돼. 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부로 저는 이제 상담이고 뭐고 안 할 거예요. 유치 엄마들한테도요 통보 보낼 거예요. 유치원 할 수 없다. 설립자가 변호인을 통해 보내온 답변서. 감사 당시에는 입증할 여력이 없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교비 8,300여만 원을 유치원을 위해 사용하였음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 글쎄 저는 왜 진짜 그 돈 2,600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이 급식에서 빼먹을까? 저는 교고 교재비에서도 많이 빼먹는데 이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매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먹는 걸 가지고 장난치는지 이 돈까지 빼먹는지 너무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최근 한 제보자가 PD수첩에 연락해왔습니다. 자신이 경기 지역 한 사립유치원에서 급식비 회계 조작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실제 명세표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산 거. 그거대로 넣으면은 뭐 43만 원, 6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수입에다가 수량도 적고 애들이 많이 못 먹잖아요. 그래서 뻥튀기를 시키는 거예요. 뭐 사지도 않은 뭐 쌀을 많이 사고 고추장을 많이 사고 한우 그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바꾸고 먹지도 않은 걸 막 넣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게 잘못된 거죠. 실제로 애들은 싸구려 저가 음식을 먹는데 2015년 7월 유치원에서 실제 사용한 급식 재료비는 총 64만 6천여 원. 약 3배인 180만 원에 맞춰달라는 유치원의 요구. 급식 재료비로 실제 4만 9천 원을 써놓고 마치 20여만 원 쓴 것처럼 금액을 부풀리는 겁니다. 한 1년에 2억 조금 넘게 떨어져요. 보조금 이렇게 빙땅 쳐갖고 뭐 아들 차도 사주고 저희 뭐야 집도 사고 또 사고 네. 차도 사고 네. 다 사고 여행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예 지금 네. 그런 거 보니까 좀 제가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국가에서 그렇게 쓰라고 준 돈이 아니잖아요. 좀 풍족하고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풍족한 삶은 이제 원장님이 하는 거죠. 한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설립을 제안받았다고도 합니다. 나한테 이제 유치원 하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치원은 부자 돼요? 그랬더니 부자 만들어줄 수 있대. 자기가 노하우를 다 안 되는 거야. 유치원이 정말 매력적인 것은 현찰이 딱딱 들어온다는 거. 현금 내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목돈으로. 감사 결과 명단에 누락된 B 유치원. 2년간 총 40억 4천 70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동일한 설립자의 C 유치원. 2년간 누리과정 지원금은 15억 5천 900여만 원. 그 설립자의 또 다른 D 유치원. 누리과정 등의 지원금은 30억 7천 500여만 원. 이 세 유치원에 2년간 투입된 세금만 86억 7천 600여만 원입니다. 유치원의 가장 특이점인 하나가 현찰 거래예요. 성공한 내역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큰 것들 몇 천만 원씩 되는 것도 무조건 현찰을 뽑아가요. 세금 계산서 등의 증빙 없이 2년간 새 유치원에서 49억 2,800여만 원을 현금 거래했다는 것. 감사팀의 소명 요구에 8명이 머그컵 만들기로 1,100여만 원을 썼다고 했고, 고급 식기 구입에 쓴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설립자 차량 석 대의 보험료 1,400여만 원도 유치원 회계로 지출. 좀 돈을 너무 많이 안 쓰시고, 그 딴 데 유치원에 투자를 많이 하는 데 못 들었어요. 그 돈을 아이들 교육비를 받으면 아이들한테 써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견학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현장 학습 갈 때 무료인들만 찾아가고 막 이런 데 있죠. 유치원의 설립자는 현직 목사. 우리는 유치원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를 확보했습니다. 유치원의 것이라기보다 어느 부유층의 카드 사용 내역서 같습니다. 한 고급 양복점에서 360만 원, 900만 원 등 1,600만 원을 썼고, 2년간 백화점, 아울렛 지출은 총 182건에 달합니다. 260만 원짜리 명품 구입 등 백화점에서 하루에 390여만 원을 쓴 날도 있습니다. 2년간 백화점과 아울렛에서만 유치원 카드로 6,650여만 원을 지출. 호텔과 호텔 스파 등에서도 수차례 유치원 카드가 사용됐습니다. 유치원 설립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유치원 설립자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목사님, 저기 MBC 취재진인데요. 한 말씀 더 여쭙습니다. 한 말씀 더 여쭙게요. 예? 한 말씀 더 여쭙게요. 아니, 네, 그래, 미치지 마시고. 아니, 말씀 들으러 온 겁니다. 목사님. 아니, 영상이세요. 아니, 영상이세요. 아니, 다 언론이 다 희한한 언론들이 아주 더 망가뜨리고 있어, 지금. 왜 유치원 회계에서 나온 돈으로 왜 천만 원짜리 양복을 사시고 2,500만 원짜리 도자기를 구입하시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거의 뭐 정상적으로 우리 다 세금만 내고 했던 거고요. 그 엄마들이 더 잘하네. 엄마들이 더 알아서 판결해요. 엄마들이 다 보고 있어요. 유치원 엄마들이 얼마나 똑똑하신데. 경기도 교육청의 수사 의뢰 결과 의정부 지검은 교비를 설립자만을 위해 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역시 감사 결과 명단에서 누락된 EF 유치원. 설립자가 동일한 두 유치원에 2년간 투입된 세금은 27억 6,500여만 원. 이 유치원은 교육청 감사 당시 양쪽 유치원 이중 지출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 건의 증빙 서류, 즉 영수증 등을 양쪽 유치원 회계 서류로 활용한 내역이 2년여간 258건, 4,800여만 원. 에이라는 유치원에서 무슨 교재를 천만 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영수증을 복사해서 B라는 유치원에서 똑같이 사용, 그 100만 원, 천만 원을 또 빼버리는 그 돈을. 그러면 이제 하나의 영수증으로 두 번을 출금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회계 서류 없이 설립자 남편 명의의 문구 회사에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한다는 교구 문구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일반 주택으로 보이는 고급 빌라. 남편의 교구 문구 업체 주소지는 그곳이었습니다. 설립자는 이 유치원 원장 급여로 1년간 9,980만 원을 수령하고 F 유치원에서 행정총괄로 9,130만 원 수령. 약 1년여간 두 유치원에서 총 1억 9,1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장 업무 추진비 3,010만 원과 원화모집 목표 달성 수당 4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또 설립자는 미국 연수비로 두 유치원에서 총 1,3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해당 유치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MBC PD수첩 팀인데요. 네. 선생님 잠시만. 선생님 잠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 진짜 말리기 좀 들어와요. 뭐 하시는지 얘기하지 마요. 뭐 저런 사람들이. 저희가 MBC 여기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해당 유치원에 수사한 수원 중부서. 선생님 감독 지휘 받아가지고 혐의 없음 얘기하는 걸 일단 보냈어요. 혐의 없음이요? 검사 지휘한테 내려왔어요. 혐의 없음이면 뭐 증거 불충분 이런 것 때문인가? 감사 결과 명단에서 누락된 G유치원. 2014년, 2015년 2년간 누리과정, 급식 지원금 등으로 총 29억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설립자는 자신이 소유한 유치원 인근 공터에 통학버스를 주차하면서 주차장 사용료로 2년간 1억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립자 명의의 한 교육연구개발원. 2년간 1억 3천여만 원어치 물품을 유치원에 납품했다는 곳입니다. 학원, 어학원으로 등록돼 있는 설립자의 연구개발원에서 유치원에 납품한 물품은 스테인리스 도시락 등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유치원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을 처분했습니다. 경기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18개 사립유치원 중 13개가 혐의 없음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감사가 위축되는 이유입니다. 기껏 했더니 뭐 법에서 아무 문제 없더라도 니들이 왜 그래 이렇게 돼버리니까 감사한 사람이 되게 못쓰게지는 것이 됐던 거죠. 일단 지원금이랑 넘어가면 그쪽 돈이고 이게 제3자의 돈을 보관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이 안 된다고 해서 다 무혐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혐의 나오는 게 당연히 이제 항고하고 다 했죠. 근데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당 추진했던 직원이나 팀들은 이제 좀 진이 빠진 거죠, 완전히. 진이 빠진 거, 이거 못하겠다 이래가지고는. 그동안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 유치원에 대하여는 지난 5년간의 회계 및 유치원 운영 전반을 즉각 특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검사가 도중에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인사철도 아닌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검찰청에 항의도 했죠. 어떻게 그 담당 검사를 바꾸느냐. 그랬더니 그건 뭐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바꾼 거고 그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결국 무혐의로 나온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 최근 소속 회원들에게 사립유치원 교비를 경영자가 쓰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유치원 내에서 그 교비 중에서 일정 부분이 경영자가 썼더라도 법상으로 그거는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금으로 받았던 학부모한테 받았던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는 이거는 학부모 소유도 아니고 국가 소유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다가 어머니들이 낸 보육료, 나라에서 준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들을 한 통장에다가 모아놓고 이 통장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뭐 핸드백도 사고 골프장도 가고 뭐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사고
자기 자녀들 뭐 등록금 다 내고 누가 봐도 이것은 횡령이잖아요. 일반 상식에서는. 하, 근데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좀 곤란한 일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횡령죄라고 하려면 내가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타인의 재산이 특정이 돼야 돼요. 근데 한 통장에다가 보조금, 보육료, 지원금을 다 쏟아 넣어버리니까 이게 마치 바닷물에다가 물 한 컵 부은 것처럼 그냥 똑같은 거대한 바닷물이 돼버려서 이 물을 퍼가지고 사적으로 이용을 해도 순수 물이 뭔지 특정이 안 되니까 횡령죄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놈이시죠, 이게. 예. 일부 교육청 감사관들이 이를 두고 순천의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거의 상당수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것은 뭐냐면 비위사실이 크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사실이 크다는 유치원이 다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감사했는 거는 생사를 잡았다. 2016년 대법원은 급식비를 두 배로 부풀려 회계 처리한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현행법상 회계 보고 등과 관련해 아무 규정이 없고 회계 심사를 안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근데 대법원에서 이게 무죄가 났습니다. 예, 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대법원 판결의 이유는 간략히 요약하자면 어린이집은 형식상 보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그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보고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라고 판결해줬어요. 말이 안 된다.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예. 예,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고만 자, 하면 된다? 보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돈을 띄워먹어도? 예.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 투명한 유치원의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라. 이게 핵심이고 그 누리과정 지원금. 지금은 이거를 뭐 이렇게 함부로 막 써도 횡령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막 한유총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죠. 그래서 저는 입법법 국회의원도 열심히 찾아다녀서 우리한테 필요한 유아교육법이라든지 법률이 잘못됐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라든지 여타 그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률적으로도 소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유총 회원들과 이덕선 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 국회를 방문. 여러 의원들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만난 한유총 지도부. 그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한유총은 지난주 국회 교육위 법사위에 박용진 법에 대한 수정 요구안을 보냈습니다. 특히 유치원 교비 회계의 교육 목적의 부정 사용 금지, 이 조항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산권 제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없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한유총의 주장이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이번에 감사 결과가 공개되고 파문이 일자 한유총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며 기민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대위 지도부 역시 이번 감사 결과 공개 명단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10월 16일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선출되던 날 왜 사립유치원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허무맹랑하게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도둑놈으로 몰리고 국가 예산에 대해서 횡령한 것으로 몰리는가. 첫 번째는 우리 대기구인 한유총이 그거에 대해서 적당한 입장 표명이라든지 반박을 못했습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2014년 사립유치원을 설립, 2016년 한국유아정책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감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경기도 교육감 등을 고발했던 이덕선 위원장.
고발인 명단엔 유아정책 포럼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유아정책 포럼 회원 98명 전원이 술을 취하여 이런 증인이 소속 회원 동의도 없이 명의를 도용했다고 하는 정황입니다. 아닙니다. 증인은 소속 회원 명의 소속 회원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서 술을 제기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어요. 예. 그러나 일부 회원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저희도 이 소식을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했다는 건 알았는데 어느 사람이 이거를 동의해서 했는지는 몰랐거든요. 동의가 98명이 됐다고 해서 한번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많이 힘들다. 저희인지 모르고 누군가 많이 했네. 지난 2년간 세금 총 20억 6,300여만 원이 투입된 이덕선 위원장의 리더스 유치원. 이 유치원 설립 전 그는 케이블 방송 업계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덕선 사장님은 M&A 전문가예요, 말 그대로. 네네네. 그 조그만 유설회사를 계속 인수하면서 몸뚱이 뿔린 거를 이덕선 사장님이 내 앞에서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쪽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린 유치원 차린 거는 저도 좀 의아했어요. 그걸 뭐 며느리가 한다고 했는데 아들하고 같이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사립 유치원을 사실상은 거의 개인이 생업으로 유지를 해왔었는 겁니다. 감사 공개 명단에 포함된 이덕선 위원장의 유치원. 유치원 교비로 한유청 회비 납부. 설립자에게 부적정한 돈 이체. 숲체험장 임대료 부적정한 지출 등 감사 결과 8개 항목을 지적받아 총 3억 8천여만 원을 보전, 즉 반납 조치 당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또 감사 결과를 보면서는 물론 저희들도 읽어보면 이게 정말 단순 실수인지 혹은 정말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다가 법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된 건지도 구분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던 부분이랑 다른 점들도 있었고 비리로 의심될 만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교인님들께서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거든요. 유치원 교비로 매달 953만 원씩 임대료를 냈다는 숲체험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리더스 유치원? 아니 저는 상관없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다른 업체인데. 다른 업체? 네. 그럼 여긴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취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유치원과 상관없이. 리더스 유치원과는 관계없는 곳이라는 숲체험장 직원. 그러나 그는 설립자 이덕선 위원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곳 토지는 이덕선 위원장의 딸 소유. 2016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유치원이 낸 임대료는 1억 3,800여만 원. 1억 3,300여만 원을 보전 조치당했습니다. 1억 3,900만 원가량의 임대료를 지불을 하였는데 지금 보시면 적정가액과의 차익이라고 해가지고 1억 3,300을 부인해버렸거든요. 한 그러니까 25배가량 줬다는 거죠. 딸과의 거래에서. 2015년 10월 11월경 증인의 자녀 88년생이죠. 이암기 씨가 경기도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데 이 땅은 감정가액만 43억 원입니다. 30살 젊은이가 43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디서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 매입 자금을 제공하셨어요? 토지 매입 자금은 은행 차인 좀 하고. 본인은 제공한 사실이 없으세요? 본인이 여기 증인. 네.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증인이 증인 자녀에게 토지자 43억 원의 토지 매입 자금 들게 한 사실이 있으세요? 제공한 사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세부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감사 당시 딸의 대출금 이자와 세금 납부를 위해 임대료를 과다 산정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희가 낸 돈이 아이들의 숲체험장 이용료가 아니라 그 따님의 토지 그 대출에 대한 이자와 보유세로 납부가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는 그 담임에게 땅을 사준 거죠. 이게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게 딸에게 만약에 이게 적발되지 않았다라면 사실 뭐 이제 적발됐다 하더라도 따님에게 또 이제 이른바 2세로 승계 작업까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1억의 돈을 줘야 된다, 2억을 돈을 줘야 된다 하면은 뭐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 유치원을 통해서 지금 이와 같이 마치 이제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딸한테 1억, 2억 쉽게 줄 수 있는 거. 우리는 이덕선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는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거든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앞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피지수첩에서 안 돼요. 설명 좀 제대로 안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유총 입장을 환영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공정하게 주세요. 어느 쪽 입장을 하지 마시고 양쪽 입장을 다 표현해주세요. 그러려면 저희가 입장을 들어야죠. 아니요. 좀 나중에. 예. 위원장님 그러면 꼭 예? 연락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는 끝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국가 예산은 아이 목적으로 거의 100% 사용했다. 네.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교직원 임금 비주고 공과금 내면 부족하니까.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학부모가 낸 수업료다. 그럼 사립유치원은 수업료 받은 거에 대해서 유치원 원장이 책임지고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 그 평가는 학부모가 해줍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데리고 다른 유치원에 가요. 저는 최근 리더스 유치원에서 있었던 학부모 간담회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이들 예를 들면 어떤 면에서는 뭐 학원에 보내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소아과에서 병원에 보내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 따지지는 않잖아요. 따져요? 다 따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이를 예를 들면 소아과에서 보냈을 때 여기 예를 들면 쓰는 주사액이 얼마짜리고 뭐가 얼마짜리고 이게 다 따집니까? 뭐 우리의 재량이라니까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모양으로 여러분들은 애를 맡기면서 23만 8천을 우리 원에 냈어요. 냈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만족하는 형태로 그거 사용하는 거는 우리의 목이에요. 그러면 진작에 잘하셨어야죠. 재량이라고 저희가 양보해도 그럼 진작에 공평하게 잘하시고 투명하게 잘하셨으면 교육청 감사에서 이렇게 창피하게 엄마들 모욕감 느끼지 않게 결과가 안 나왔죠. 지금 현재 한유총이 만약에 이덕선이 아니라 다른 원장이 나와서 뭐 억울하다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비리로 본인도 그 경기도 교육청에 한 4억 정도 저는 그 환수 조치를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전면에 나선 걸 보면 그것만 보더라도 좀 이런 비리들이 사립유치원에 만연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비리의 아이콘 이런 사람이 비대위원장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화도 안 나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억압해가지고 공기처럼 더럽게 풍경하는 거 비리 유치원으로 날이 지킨 사립 유치원은 어떨까요? 정부는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일 뿐이라는 한유총. 그러나 사립 유치원은 취득세, 재산세가 면제되거나 85% 감면, 사업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왜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일까요? 약간 뜨악한 게 이분들은 분명히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학이고 어떤 공적인 목적 추구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비과세한다라든가 이런 이제 국가에서 공적인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준 것인데 자신들은 그 혜택은 받으면서도 우리는 공적인 어떤 그 이외의 규제는 받지 않는 개인 사업자이다라고 한다라면 이건 좀 너무한 거죠. 한유총에게 유치원은 단지 사업체일 뿐인 것일까요?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업자라고 한유총은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이 여러 혜택을 받는 이유는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엄연한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세제 혜택과 국가 지원은 받으면서 개인 사업자니까 간섭하지 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2012년 이후 유아들을 대상으로 지원된 누리과정 예산은 약 14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법은 지금까지도 미비합니다. 심지어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조차 없었다는 건 납득하기 힘듭니다. 대체 교육당국과 국회 그리고 지방의회는 지금까지 뭘 한 걸까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국회 토론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한유총. 이날의 일은 한유총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어버렸고 국민적 공분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공개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는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가린다고 가려질 수가 없게 된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 보완 입법립이 제가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온 국민이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개정하라고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는데도 못하면 앞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똘똘 뭉친 유치원 원장들을 못 이겨요. 국민들이 못 이기고 국회의원들도 못 이깁니다. 이제는 세금이 쓰여지는 곳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에는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볼트가 없고요. 자율정화. 막강한 이익단체가 된 한유총.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한유총은 전국 4천여 개 사립유치원을 폐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2013년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확대 지원되기 시작한 배경에 한유총이 있다고도 합니다. 누리과정비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여! 그렇게 연간 2조 원의 세금이 쓰이는데도 감사에 반발하고 있는 한유총. 사립유치원의 재산권을 보증하여! 그래요.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죠. 정부의 정책이 지금. 사유재 그리고 국민들의 바람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더 많이 달라고 할 때는 우리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기관이다,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들어간 돈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책임을 확인을 하려고 할 때는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해 한유총은 서울시 교육청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세미나를 막으려던 것. 그건 뭐 저희로서는 큰 좀 놀라운 경험이었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했길래 이 단체를 이렇게까지 하나. 그 이제까지 한유총의 문제점, 엄밀하게 이제 사립유치원의 문제점을 다루는 공청회나 모임들이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한유총이 와가지고 이제 뭐 방해를 한 거죠. 방해도 안 됐었고. 한유총이 출범 때부터 반대했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반대. 결국 그날 세미나도 한유총의 저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반나절, 한나절 가서 생활하는 공간에 돌아다니는 언어가 교육적이어야 하죠. 그리고 내용이 교육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 만나는 가정을 떠난 사회적인 공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편협한 성인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또 지난해 한유총은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을 법적 근거도 없이 감사하며 모욕을 준다는 이유에서 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임의적인 잣대를 대해서 불법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정치권을 움직이거나 하는 것도 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마 단체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지 않을까. 이 교육감은 지난 총선 당시 여러 정치인들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총선 때 정치권에서 어떻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 감사해서 되겠느냐, 감사를 중지할 수 없겠느냐, 뭐 이런 요청은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유치원들이 가서 이제 하소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교육청이 우리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 우리 좀 뭐 살려달라. 이런 얘기를 들었고. 도의회에서도 유치원 감사 관련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얘기는 누리과정의 예산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사립유치원은 독자적으로 풀어놓고 교육청의 간섭도 받기 싫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 사립유치원 감사를 나갔는데 시민감사관들의 언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상처도 많이 받고 불쾌했다라는 민원도 반대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분들의 고충도 일부 참고를 해주셔서 감사를 좀 무엇을 잡기 위한 것보다는 선처와 그다음에 지도를 하는 쪽으로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실제로 의원님들께서요 노골적으로 감사장이 와요. 제가 두 번 당했어요. 어디는 아침에 감사를 이제 하러 갔는데 지역구 도의원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하는데 수고하신다라고 해서 악수를 막 청하고 가요. 네. 그리고 내려가서는 거의 감사받은 내려오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공무원부 내려오라 하면 감사를 하는 감사 반장을 내려오라 하는 거는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함진구 의원님. 어제 국회에서도 사립유치원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제가 정책위의장을 맡고 해서 그런지 많이 찾아옵니다. 이 관계 분들이. 그래서 유치원에 맞는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서 연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2020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자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그 대책에. 제가 듣기로는 에듀파인 시스템이 세입이 100이면 세출되는 100까지도 흐름을 전체를 들여다본다는 건데 아마 이장호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그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저 사회적 이슈가 돼서 지금 저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 집단으로 모르면 그동안 저 국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은 피눈물을 흘릴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몰아가지 말고 간담회에서 함께 논의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해가면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정책을. 그럼 의원님께서는 사립유치원의 이런 부적절한 회계 사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장관! 물러가라! 또한 어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법을 심사했지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여전히 법은 없습니다. 경기도 이번 유치원 사태를 거치면서 학부모들은 많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일부 유치원들에서 빼돌린 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점심이 제대로 못 나왔을 거라는 참담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들의 힘이 이렇게까지 컸나 하는 충격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유치원 문제는 겨우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만큼 문제를 드러내는 것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유치원 관련법이 잘 개정되고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한다는
교육부의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사립유치원들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입니다. 교육의 주체로서 각각의 유치원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당국이 새로운 틀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